지난 8일 성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 만인 오늘 가까스로 진화됐습니다. 소중한 산림이 잿더미가 됐는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성주군 토실마을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큰 불길을 잡았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잔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흘간 전 행정력이 동원돼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11헥타르의 산림이 타버렸습니다. 해년에 비해 가지고 강우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렇게 너무나 안 나가지고 지금 너무나 건조해가지고 이제 가봐야만 지금 뭐 먼지가 날릴 정도로 지금 가뭄입니다. 그래서 산불 발생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하게 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40건. 대기가 매우 건조하다 보니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지난해 산불 발생 건수 42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경상북도에서만 축구장 면적의 140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개 5월까지인 산불 조심 기간에 산불 발생이 집중된다는 겁니다. 변덕스러운 돌풍과 타는 듯한 건조함이라는 봄철 기후적 특성에다가 논밭두렁 소각, 성묘객과 행락객 실화 같은 부주의로 인한 산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지금부터는 논밭두렁 소각을 일절 금지하고 취약지에는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여 산불 피해에 최선을 다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예년보다 열흘 앞당겨 오늘부터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등 각 지자체들마다 산불과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